자,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? 그리고 여러분 모두 좋은 일, 행복한 일만 있으셨나요?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쁜 일만 계셨는지요?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송사랑님들 일주일 동안 어디 아프신 분 없이 이렇게 다시 아침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행복을 못 느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들, 사소한 것들이, 평범한 것들이 참으로 소중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요?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도 아무튼 그냥 평범한 것들입니다. 그냥 우리 늘상 눈에 띄던 겁니다. 주방에 있는 나무젓가락 하나, 숟가락 하나 다 평범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덮고 주무시는 이불도 평범한 이불입니다. 그렇지만 젓가락과 숟가락, 그게 소중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겨우 내내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여줬던 이불도 이제는 장롱 속 깊이 들어갑니다. 또 그 이불이 그리워지는 겨울은 다시 올 겁니다. 그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불들, 일상이었습니다. 그 이불도 우리 옆에 있던 평범한 일상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이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이불도 우리 곁을 살며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들,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 이렇게 사랑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런 일상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일상을 지켜줬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, 그리고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지켜줬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, 코과 함께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산책하는 일상이 오랫동안, 정말 여러분과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명상, 딩동댕동! 네. 자, 명상 끝!